안녕하세요. 메르지 자산운용의 조니 대표입니다. 요즘 미국에서 유행한다고 해요. 젊은 사람들이 그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. FIRE, 파이어족인데요. 그게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. 그게 뭐냐면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은퇴를 빨리 하고 싶다는 사람들의 약자입니다. 그게 뭐냐면 열심히 저축해서, 그리고 열심히, 벌어서, 40살 됐을 때 은퇴하겠다는 거죠. 40대 은퇴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. 그래서 아주 극도로 돈을 아끼고 아주 투자로만 한다고 합니다. 한국의 욜로족과 좀 반대 개념이죠. 그러니까, 어차피 나는 부자가 될수 없으니까, 적당히 살다가, 적당히 쓰다가, 그렇게 살겠다. 이제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개념인 겁니다. 저는 둘다다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, 개인적으로는. 그런데, 많은 시사점이 있죠. 제가 한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, 소비를 투자로 바꿔야 된다고 제가 눈에 말씀드리는 거죠. 한국 사람들은 왜 노후 준비가 안 될까? 잘못된 쓰임이죠. 사교육비, 특히 부모님 같은 경우 사교육비에 너무나 많은 돈을 쓰고 있고, 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고, 자동차 소유해서 그 막대한 자금이, 노후 자금이 잘못돼서 쓰이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. 파이어족이 될 것이냐, 욜로족이 될 것이냐, 그 양쪽에 좋은 점을 택할 필요가 있겠죠. 너무 극단적으로 사는 것도 사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만, 또 너무 반대적으로 소비를 다 해버리고 노후 준비 안 되는 그런 라이프도 문제가 있겠죠.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.